레이아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관련해서 CSS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사전에 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프로퍼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클릭 투 쇼 패널 되어 있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패널이 딱 나타났죠.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난 됐으면 안 보이는 거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주는 거죠.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난에서 블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다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풀 위드스 전체 폭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iv나 뭐 h1, h6, 이렇게 hp, form 이런 것 헤더, 푸터, 섹션 이런 것들은 블록 레벨입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채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span이라고 있네요. span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레벨이 아니라 인라인입니다. 그래서 span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에 계속 연결해서 나가요. 하나의 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줄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죠. A도 그렇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여러 개 넣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옆에 만들어지고 또 옆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죠. 언제까지? 다 찰 때까지. A도 마찬가지고 스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라인 엘리먼트 몇 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블럭입니다. 줄 바꿈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1 넣고 H2를 넣게 되면 H1 옆에 H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H1이 있고 그 밑에 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블록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LI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록이에요. 줄 바꿈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인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엘리먼트 이걸 LI LI가 AAA 3개가 있는데 A 자체는 기본적으로 블럭이에요. 블럭이 맞나? 아니네. 블럭이 아닙니다. 인라인입니다. A 자체가 인라인인데 거기다 LI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라인이 아니고 블럭이 돼요. 근데 이 블럭을 다시 인라인으로 바꿔주려면 LI를 인라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I를 빼버리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LI 없이 A만 이렇게 앵커만 세 개를 쪼름히 두게 되면 각 줄에 하나씩 이렇게 땅땅땅 만들어져요. 그게 여기입니다. 보면 A만 하였을 경우에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나? A 자체가 인라인이죠. A 자체가 인라인이니까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LI를 추가하게 되면 앞에다 그죠? 앞에다 LI를 추가하게 되면은 얘들이 줄 바꿈이 되어서 한 줄 한 줄 한 줄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근데 그 LI를 다시 인라인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막 헷갈리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죠? 원래 A만 더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걸 굳이 줄바꿈을 했다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LI가 만약에 이게 인라인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LI의 기본적입니다. LI가 블럭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난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디스플레이 라인. 인라인 했었고.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 스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이잖아요. 근데 인라인을 블록으로 바꿔주려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주면 됩니다.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스팬 같은 경우 지금 스팬 하나 있고 또 스팬이 두 개가 있죠. 스팬은 인라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쭉 연결됐어요. 이게. 글이 되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줄바꿈이 돼 있잖아요. 줄바꿈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블록을 지정하기 때문이죠. 이걸 빼버리면은 스팬의 디폴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이드 엘리먼트 비지빌리티 디스플레이 난하고 비지빌리티 히든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 좀 쓰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하이드 쓰게 됩니다. 하이드는 얘는 지워지고 숨기는데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하이드는 히든된 거죠. 공간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리무브는 아예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날려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땡겨버리죠.
하이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이드가 리무브로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요것은 이렇게 여기로 오른쪽으로 옮겨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하이드와 리무브의 차이점입니다. 리무브는 블럭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와 버렸죠. 하이드는 보이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땡겨오지 않고 그대로 있죠. 공간은 그래요. 그게 비지빌리티 히든과 디스플레이 9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그젬플 엑서사이즈가 4개가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